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셨네, 오셨어. 야, 예. 반갑습니다. 전 세계 누적 조회수가 40억뷰예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웹툰 여주인공과 싱크롤 100%로 더 화제가 된 여신강님의 야옹이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신강님? 아, 여신강님은 이제 메이크업 전후 모습이 되게 굉장히 다른 네. 어떤 그 여자의 성장 스토리예요, 사실은. 아. 네. 여신강님이 작가님의 첫 작품입니까, 이게? 네. 이야, 첫 작품. 근데 첫 작품이 이렇게 대박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았어요. 실명을 야옹이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약간 성별이나 약간 뭔가 편견 없이 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걸 노출 안 시키고 그냥 작품만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철저하게 이게 모든 것들이 좀 베일에 네.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1주년 이벤트 같은 걸로 네. 작가님 얼굴이 이렇게 공개가 네. 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화제가 된 게 또 특히 우리 야옹이 작가님하고 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좀 싱크로율이 거의 100%다. 그래서 이 본인을 그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주인공으로 한 거 아니냐. 한번 저희가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조셉. 준비된 자료 사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야. 아니 근데 이건 뭐 거의 본인이라고 해도. 아니 약간 본인을 진짜 모델로 쓰신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제가 입는 옷을 좀 참고해서 그린 거라서 아... 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걸 산 게 아니고 네. 내 옷가 입던 옷을 여기 그리신 아, 네. 거구나. 아 참. 야. 여신강님은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만화를 리메이크한 건데. 아 이게요? 네, 10년 전에는 남자가 메이크업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조금 끈기가 없어서 금방 만화를 접었다가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별을 여자로 바꾸고 한마디로 그래서 터진 겁니까? 아 그렇죠. 야 이제 보면 독자분들에게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좀 반응이 좋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여성향적인 웹툰이다 보니까 이제 로맨스 로맨스가 진하게 나오면 확 반응이 좋고 확 좋아요? 확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씬을 그렇게 좀 좋아하시나요? 스킨십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좀 반응이 좀 처진다 싶으면 갑자기 스킨십을 넣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로맨스를 할 때는 뭐 어떻습니까? 뭐 좀 뭐 어떤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드라마를 제일 드라마에서 배워요. 그래. 아무래도 그런 게 좋네요. 네. 드라마. 그리고 뭐 이미 뭐 오픈이 됐으니까 또 본인도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아 지금 저 연애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 토요일에서 1위 하고 있는 작가님. 아, 야 1위가 1위가. 아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겁니까? 일단 뭐 작가라서 이제 작가들끼리 좀 친해졌다가 에, 에. 작년에 그 웹툰이스트 파티 거기서 만나 거기 가서 마음이 이렇게 가서 갑자기요? 다른 여자 작가님이 말을 거는데 신경 계속 쓰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이분을 좋아하는구나. 아 그때 느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좀 짜증이 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서로가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같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항상 마감에 쫓기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항상 일을 하고. 이게 저 웹툰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이 마감 아닙니까? 네, 이게 마감 시간이 한 몇 분 안 남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틀 가까이 못 자고 있고 정신도 몽롱한데 일단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이러니까 식은땀이 엄청 나고 못 자니까 눈물도 같이 나면서 마감을 막 정신없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1분 차이로 마감을 했던 적도 있어요. 1분 차로 올렸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감을 안 하고 있으면 더 오히려 불안하고 제가 이제 손가락 부상으로 일주일을 어쩔 수 없이 쉬게 됐었는데 네. 그때도 마감을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하루라도 딜레이가 되면 마감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감하고 반나절 정도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약간 짬내서 이제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거의 매일매일 일을 해야지 마감을 맞출 수가 있어서. 병원은 어디 또 병원을 이렇게 가시나요? 저희 직원들은 이제 정형외과에 많이 가고요. 지금 보니까 직원분이 이거 손목 예 그시죠? 정형외과가 어디 진료를 많이 받으시나요? 허리랑 손목이요. 아무래도 이게 마우스 뭐 그쵸. 이걸로 계속 펜 작업을 하시니까 네. 네. 화려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현실은 정말 항상 마감에 찌들어 있는데 그래요? 밖에 나올 때만 네, 신경 쓰고 저희 직원들도 오늘 제가 이러고 왔으니까 네. 얼굴을 딱 보더니 낯설어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어떻게 계십니까? 작업할 때는 이제 머리 질끈 묶고 안경 쓰고 네. 그냥 편한 옷 입고. 직업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본인은 지금 웹툰 작가로서 네. 100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100이요. 네. 제일 신기한 건 제가 만든 이야기를 이제 많은 독자님들이 되게 재밌어 해주시니까 저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회를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앞으로 100화라고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그럼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근데 그래도 막상 연재가 되면 100화가 금방 가거든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담은 그런 작품인데 언젠가 이별할 날이 올 때 아, 네. 그 기분이 참 어떨지가. 네. 너무 그죠? 상상이 안 돼요. 이 캐릭터를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네. 내 작품이 이제 올해 연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작품에 대한 애착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캐릭터들이 되게 자식 같고 네. 이 작품을 잘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아, 분인데 맞아.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아니 그 저기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파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됐는데 어떻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다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아 주호민 씨다. 침팔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네.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즉슨 그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아 삼국지 같은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아 여기까지도 어렵나? 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보면 그냥 본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그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느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에. 11시에. 느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 2시에.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은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그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네.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이. 네.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예. 와.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예,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네. 방송하시는 네.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아 지금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되니까. 아 이게 잘하니까 되는 거죠. 아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그리고 그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아 뭐 그런 거 있죠. 왜냐면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치.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이제 막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또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아, 야 진짜. 어?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해서 십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걸려.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조석 작가님.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예봉 씨. 아니, 일단 그 마음의 소리가 야, 이게 좀 14년 만에 드디어 예.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완결이 몇 주 전에 됐어요. 예. 아,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마감에 쫓기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만끽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예. 아 지금 아직은 꽤 좋으신가 봐요. 예, 되게 섭섭 하거나 네.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14년이나 했는데 근데 도리어 그런 감정은 제 주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네. 저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데? 라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 깔끔 깔끔한데? 그냥 오히려 좀 주변에서 좀 그 이렇게 괜찮아? 아유 예 맞아요. 예. 괜찮아 그러면은 아니야 그래도 아닐 걸 마음을 숨기는 마음은 좀 그럴 예. 걸 그리고 무슨 소리라고 하잖아. 나는 괜찮은데 계속 옆에서 아니야 너 괜찮은 거 아니야. 예. 네 표정이 그렇지가 않아. 위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 저기 애봉님은 어떠세요? 전설의 애봉 씨를 이렇게 예 애봉 애봉 씨예요. 전설의 애봉 씨. 네네. 아. 예. 애봉님은 어떠세요? 14년 연재 끝났는데 좀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 근데 네. 되게 무덤덤한 성격이에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시간에 잤어요. 아 주무셨어요? 혹시 뭐 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너무 저한테는 적응되는 성격이라.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아,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마조마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서 차분하시니까. 막 저는 막 난리 구슬 쳐야 되는 사람인데 옆에서 얌전히 있으면 애봉 씨가 이렇게 딱 그냥 전체적으로 무덤덤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저 그 이렇게 14년간을 연재를 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딱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딱 그 편을 보낼 때 좀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가면서 아 예전보다 못 웃기고 있구나 그냥 뭔가 박수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어요. 그냥 욕만 안 해서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 들리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만화가로 살면서 웹툰 작가로 살면서 웹툰을 하나 내가 완성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아서 기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좀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게 한 1년 전부터 아무리 의미부여를 하려고 해도 개그만 한데 많이 웃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딱 1년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딱 1년 그렸더니 이 만화 다 그렸다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했고 더 할 필요도 없고 다행이다, 다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근데 뭐 내가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으면 그건 뭐 진짜 할 만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맘의 소리라는 작품은 이게 어떻게 좀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류의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반에 있는 친구를 가지고 막 웃긴 내용을 그린다든지 웃기게 네네네네. 그린다든지 일기장 내서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히 만화로 그려서 내고 막.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만화를 데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만화 저변적으로 그런 류의 만화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일상을 다룬 개그로 다룬 네. 그런 만화. 그래서 이런 거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속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컷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소리라고. 예. 네. 그 당시 만화들에도 이제 2006년인가요? 예. 그렇죠. 6년.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당시 보수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아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려 개념이었어요. 지금도 고려고. 고려의 개념. 네, 저는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좋아요. 좀 해주세요. 우리는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네. 정말 이거는 정말 대표님이 너무 싫어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때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 달에? 네. 고려로? 주 2회를 해. 주 2회에? 네. 약간 이런 얘기하면 뭔가 무슨 시사 고발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싫어해요. 네. 아 그러시겠네.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네. 야. 조금은 너무 좀 저렴한데요. 저는 네. 저는 근데 그 시절이 있었던 게 너무 좋은 게 네. 왜 사람들이 가끔 그런 배틀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더 어려웠어라는 배틀을 할 때 난 주 2회하고 20만 원 받았어. 그게 이거 재밌다. 더 안 좋은 시절 얘긴데 근데 거기서는 빈정이 안 상했어요. 네. 지금은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연재를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렇겠죠. 이게 뭐 진짜 네. 드라마화도 되고 막 영화도 뭐 네. 네. 제가 14년을 그렸지만 막상 그게 저한테 무슨 어떤 대가로 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제 경력 중에 한 반이 지난 후에야 내가 대가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만화를 그려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고 느낀 게 그 정도쯤이었는데 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단계를 지나온 게 혹시 그냥 한 달에 가장 많이 조금 수익이 들어왔을 때가 뭐 비유를 해주신다면 이것저것 다 해서 대기업 연봉 정도는 들어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서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좋아하면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이 돼요. 난 진짜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말로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좋아. 네, 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관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작동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마치 그 핸드폰에 내가 육성하는 무슨 게임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럼 그거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살씩 먹을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작업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게. 내가 이만큼 내 일을 좋아하고 내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얻는 행복이 크다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 이제 이 일을 딱 그만두고 은퇴하는 날이에요. 미리 해보는 은퇴사가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멋있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만화 그리는 걸 그중에서 가장 재밌어했던 저한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거 이제 좀 멋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냥 얘기한다면? 은퇴하기 싫었는데 생각보다 만화가가 정년이 없어요. 그렇죠. 연재처가 없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 거라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난 더 그릴 수 있는데 난 더 그릴 수 있는데 네. 어.